이번에 볼 에피소드는 to and from string입니다. 스트링으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스트링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스트링을 뭔가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건 converting to string, 스트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 예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예제가 있습니다. Circle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커스텀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임플리멘트해요. 디스플레이를 어디 FM 폴맷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폴맷에서 불러왔죠. 유저 사용하겠다까지 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컨셉 시그너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폴맷 있고 보시면은 트레이트 디스플레이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제가 좀 밑에 나와 있죠. 요제 상당히 좋은 예제예요. 요 예제를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요 있는 이 예제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맷입니다. 포맷이고 펑션이고 그다음에 셀프를 레퍼런스로 불러오고 그다음에 F에서 mutable format format이라고 하는 메소드 얘는 뭐예요? 보시면은 struct예요. struct format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 2, 3년 뒤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봐두시면 됩니다. format에서 result를 리턴하고 있죠. result는 그냥 type이에요. type result이고 얘는 result의 result. result라고 하는 얘가 무엇인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한 일주일 뒤면은 다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런 형태 지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result 뭔가 가로가 있고 L가 있죠. 여기에 뭘 하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예제도 밑에 나와 있는 예제도 같이 천천히 한번 봐두시기 바래요. 제가 굳이 이것도 같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봐두시면은 조금 있으면은 요 내용도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요 예제. 요 예제 정말 좋아요. 어쨌거나 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toString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도 임플멘트가 됩니다. 재밌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우리가 OOP 할 때 상속 개념, 페어런츠 클래스, 다음에 자식 클래스 있잖아요. 그 자식 클래스를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속성들을 물려받듯이 트레이트들 간의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toString이라고 하는 toString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도 임플멘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얘는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스트링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스트링으로 바꾸게 되면은 무엇이 어떤 점이 좋으냐니까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죠. 그죠? 화면에 출력된 모습이 이겁니다. 지금 Circle of Radius 6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 타입이 화면에서 출력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출력되어야 되는지를 지정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요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은 Rust 컴파일러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타입을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디스플레이 혹은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디버그, 그죠? 디버그를 임플멘트를 해야지. 디스플레이와 디버그 간의 관계도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toString,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버그 이런 트레이트들의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들을 맞춰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toString이 있으면 framString도 있죠. 또 framString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또 전달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parse라고 하는 걸 있어요. 그 pipe라고 하는 이거는 literal이죠. literal을 parse를 하면은 parse를 해서 뭘 찾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니까 i32 데이터 타입의 뭔가를 값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스트링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framString입니다. 근데 framString은 parse라고 하는 펑션을 보시면은 그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parse는 펑션이고 그리고 argument가 self를 받아서 result가 뭐가 나오느냐니까 f가 나오는데 f가 바로 framString trait
프람 스트링이라고는 프람 str이라고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 논단 말입니다. 그럼 프람 str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isLT2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parse라고 하는 이 펑션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parse의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도 또 example이 있으니까 이 example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unnap이라고 있는데 unnap이 뭘 하는지는 이거는 지금보다는 아마 이것도 곧 예제가 나올 거예요. 예제에 나올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예습 삼아 여기 있는 예제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arse라는 방식이 지금 보시면은 이것을 문자열을 parse해서 무엇을 뽑아내려고 할지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앞에 이게 없으면은 무조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냐니까 도대체 이 문자열로부터 무엇을 뽑아내야 될지 러스트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cannot import type. 그래서 타입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타입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타입은 isLT2다 이렇게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isLT2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오른쪽 편에다 붙여줄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붙여둔 게 요걸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더 적어주고 그리고 isLT2는 요 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아니 가로는 두고 얘를 요렇게 앵글 브라켓으로 둘러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나 조금 전에 있던 데이터 타입이나 모양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걸 터보 PC라고 표현해요. 터보 PC. 터보 PC 이 형태로 되는데 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요 우리가 이 스트링으로부터 isLT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뽑아내겠다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네요. 자, 이렇게 isLT2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낫죠. 깔끔하고 보기도 깔끔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깔끔하게 컴파일되면서 sum 15 하는 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sum은 15입니다.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언랩이 하는 역할, 언랩에 대해서는 일단 예습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좀 과제를 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언랩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parse라고 하는 펑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고, 그죠? 이 예제들이 다 있습니다. 예제들 있죠. parse가 움직이는 방식도 나와 있고, 언랩이 움직이는 방식도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여기서 보시면은 result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result라고 하는 것에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꼭 한번 예제들을 다 보고 그리고 toString도 있죠. toString도 괜찮긴 한데 이건 일단 냅두십시오. 요 세 가지 예제들은 다 살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